여러분, 혹시 프로테우스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 잘 알죠. 프로테우스면 예. 동화책에서 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 바다의 신. 네, 맞습니다. 프로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노인이라 불리는 해신으로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나쁜 박테리아 중에도 이 이름을 딴 게 있는데요. 바로 프로테우 박테리아입니다. 프로테우 박테리아, 얘도 그러면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뀌나요? 네, 지혜 씨, 수연 씨, 성민 씨, 태주 씨 각각 다 다른 분들이지만 여러분은 지킬 박사와 가이드의 든든한 가이드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프로테우 박테리아도 분류를 하면 그 아래 다양한 세균들이 있는데 그 형태가 너무나 제각각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 그럼 프로테우 박테리아에 해당되는 세균들 한번 보실까요? 네. 뭐야? 우리가 아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잠깐만요, 박사님, 저거는 좋은 균이 아니라 식중독 일으키는 그 나쁜 균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균이에요. 맞아,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은 폐혈증을 일으켜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 균이죠. 아, 박사님,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테우 박테리아에 속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또 한국인이 잘 걸리는 위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 세균 또한 프로테우 박테리아의 일종입니다. 어? 그거잖아. 헬리코박터. 아, 진짜? 맞아. 난 이거 좋은 균인 줄 알았는데?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헬리코박터균 모두 인간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나쁜 세균, 프로테우 박테리아들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알려줄 처방이 혹시 이 나쁜 세균들을 없애주는 그런 처방인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설사와 복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중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 비만 환자에게 이것을 섭취하게 했더니 장 속의 프로테우 박테리아가 0.15%로 줄었다는 인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프로테우 박테리아는 조금만 있어도 장 건강에 안 좋은 나쁜 세균입니다. 오. 이 실험에서는 이것의 섭취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의 복통, 복부 팽만, 그리고 일상생활 방해 및 평균 배변 빈도가 개선되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대체 장 속에 있는 나쁜 세균을 확 줄여주고 아까 말씀하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좀 좋게 만드는 그거 뭔가요? 장 속 나쁜 세균을 없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처방. 그리고 달달한 조각 케이크와 같이 새는장 증후군의 주범인 탄수화물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은 것. 바로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입니다. 이야~ 암까지 부르는 장내 세균 죽이고 유익균은 키워주는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 앞서 알려드린 나쁜 세균 줄여졌다는 BNR17.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BMI 23 이상, 즉 과체중이나 비만이고 공복혈당 100 이상, 즉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인에게 BNR17을 섭취시켰더니 대변에서 대장균 수가 감소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이라 걱정인데요. 장 건강이 나쁘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렇겠네요. 이 면역 시스템의 70% 정도가 장에 탑재되어 있다고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연 씨가 한 번에 맞춰주셨잖아요. 우리 몸속 면역세포 70%가 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새는장 증후군이 발생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알레르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이렇게 면역력까지 영향을 주는 새는장 증후군. 우리 장에는 장의 세포 사이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장을 보호해주는 뮤신이라는 끈적한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 뮤신,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마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간 마인데요. 끈적끈적. 끈적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장을 보호해주는 뮤신도 저런 점액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다.
이 뮤신이 감소하면 장 점막 사이의 연결이 점차 느슨해지고 헐렁해지면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장을 통과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는 장 증후군인 거죠. 선생님, 그럼 그렇게 도움을 주는 뮤신은 왜 감소하는 건가요? 바로 장 속 유해균의 증가 때문입니다. 유해균 때문에? 우리 장 속 유해균은 앞서 배운 것처럼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알코올, 가공음료의 과다 섭취와 또 음식을 잘 안 씹고 삼키는 것, 항생제 남용 등의 원인으로 증가합니다. 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스티로폼판을 우리 장, 통을 몸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장은 새지 않아서 음식을 먹어도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가공식품, 인스턴트, 알코올과 같은 장에 나쁜 물질을 섭취하면 우리의 장은 이렇게 됩니다. 다 안 좋은 식품이긴 하다. 아, 그러게요. 근데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어제 먹었던 것들이 다 있네, 저기. 아, 자, 이제 음식물을 한번 섭취해 볼게요. 네. 와. 이렇게 하면은 샌다, 쓸 수밖에 없겠다. 오,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쵸, 구멍이 나 있으니까 다 새는 거죠. 와. 아, 어떻게 다 빠져나오네. 아, 저는 끊고 싶어. 이렇게 장이 새는 환경에서 늘어나는 게 유해균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균을 막아주는 게 바로 유익균인 거죠. 그럼 유익균을 늘려주면 유해균도 줄어들고 새는 자외 막아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유해균과 유익균은요, 우리 장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균이 늘어나서 힘이 세지면 유익균이 줄고 반대로 유익균이 늘어나서 힘이 세지면 유해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유익균이 늘면 앞서 보신 논문처럼 대장균 수도 감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나17을 먹어서 유익균 수를 늘려야겠어요. 대장균도 좀 줄이고. 맞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새는 장 증후군이 있으면 어떤 질병이 생긴다고 했는지 지키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한 번 더 보실까요? 네. 아. 난치성 비만, 우울증, 방광염, 관절통. 질환 중에 난치성 비만이라고 보이시나요? 난치성 비만이란 식이조절이나 운동을 해도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비만 개선, 비만 치료가 잘 안 된다 이거죠. 박사님, 새는 장 증후군이 난치성 비만을 일으키는 이유는 뭔가요? 그건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독소요? 새는 장 증후군이 발생하면 전신으로 독소가 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쥐에게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투여한 결과 장의 누수가 증가했고 쥐의 혈액에서 세균성 독소가 발견됐는데요. 이 독소가 지방세포가 분해되는 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식이조절하고 막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살이 안 빠져요. 아무리 뛰어도 안 돼. 살이 안 빠져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요, 이 새는 장 증후군과 비만이 악의 고리와도 같다는 겁니다.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비만도 등을 기준으로 건강한 그룹과 건강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BPI는 우리 몸속 세균을 죽이는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정상 그룹과 비교해서 비만 그룹에서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균을 없애주는 거면 높은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몸 안에 쌓여야 할 세균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BPI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을 없애주는 단백질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몸속에 없애야 할 세균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와, 이해가 된다. 또 EndoCAB IgA는 장 누수로 인한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비만 그룹에 더 높은 수치인 거 보이시나요? 네. 아, 진짜 확실히 높다. 또 소장 점막의 결합 부분을 풀리게 해서 장에 구멍이 쉽게 나게 만든다는 그 조눌린 단백질 수치도 비만 그룹이 더 높았습니다. 그냥 다 높네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비만하면 안 좋은 거니까. 체중 관리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는 장 증후군을 피하려면 반드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식약처 최초로 체지방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 비에날 17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 고당분 식이를 한 쥐에게 10주간 함께 섭취시켰더니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무려 35%나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10주 만에. 박사님, BNR17이 어떻게 지방 세포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바로 BNR17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고당분 식이를 한 쥐에게 10주 동안 BNR17을 섭취시켰더니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 즉 지방산화 유전자가 약 2배가량 더 많이 발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배요? 또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12주 동안 섭취한 결과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까지 모두 감소해 새는장 증후군을 일으키는 비만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인체 실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